교수님 처음 봤을 때 동자인 줄 알았어. 눈이 어찌나 이쁘신지 똘망똘 반짝반짝 빛이 나시고, 그래서 엄청 많이 빌었던 집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친정 어머님이 이런 데도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 굿도 달고 불심이. 사르셨을 것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 같아. 근데 아무튼 뭐 절도 불심도 강하셨고, 그러니까 좀 그러셨죠, 뭐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데 동자승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 아. 너무 이쁘고 너무 눈이 빛이 나고, 그래서 엄상치가 않다. 내가 그러고 웃었지. 자, 올해는요, 해가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에요. 네,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시든 못 되시든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는 그 자리를 털고 가는 해. 아, 재작년에 제가 좀 건강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재작년에 제가 아주 그냥 교통사고로 굉장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제가 이제 장사도 안 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땅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오빠한테 넘기다시피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요번에 제가 이제 등기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쯤 집도 좀 이제 손좀 보고, 이제 그런 거는 제 운이 괜찮나.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공장들 밥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다 이제 그집 주위에 맺혀 있는 거. 근데 다시 밥을 해달라고도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냥 할까. 쉽게 얘기하면 올해가 뭐가 운이 안 좋냐면, 네네. 털을 수리하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아, 집수리요. 집수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털을 수리하게 되면 예. 그안 좋은 기운이 예. 기수님한테 다시 치고 들어가서 건강이 안 좋아져요. 물론 여태까지는 집안에 불심이 있어서 네. 내가 먹고 사는 건 하자는 없었다 그래요.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물론 고생 다 했지만, 내가 많이 했죠. 그렇다고 잘할 지금 때는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절절 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네네. 지금은 아니지만, 예. 작년 수전서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수전서부터 재작년 올해, 작년 올해까지 네네. 내가 어찌 보면 내년 후반까지 네네.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몸, 예. 아, 그리고 몸에는. 올해 터전을 고치면 크게 탈이 나니까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냥 비유를 든 건데, 네. 장사라든 털을 뭐 하든, 그러니까 내가 다 털고 나가야 되는 형국. 그러니까 어, 쉽게 네. 얘기하면 굉장히 좋지 않다. 가게를 해더라도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도 않고, 예. 금전으로도 좋지도 않고, 아무리 예전에 불사출이 세서 칠성출이 세가지고 보살피더라도 이제는 그 줄이 거의 다 소멸이 돼서 본인 스스로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버거워. 그러니까 수리를 만약에 굳이 오래 해야 된다면 나를 잘 받으시고, 근데 선생님한테도 저 상담을 받아야죠, 뭐. 그리고 조그맣게 죄라도 아, 조그맣게라도 네. 하고 건드리셔요. 아, 그래야지 탈이 들어와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그리고 괜찮고, 그래요. 선생님 또, 저 적어 왔어요. 말씀하세요. 그 궁금하면.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저도 이제 재작년에 그랬지만은 죽는다 그랬다 살았는데, 이제 저기 저희 언니가 용띠인데 71살이에요. 네. 그리고 형부가 주가 주시고 돼지띠, 그러니까 76대나 보다, 올해 됐나 보다요. 됐어요. 근데 그럼 아들은 원숭이띠. 그랬는데 작년에 형부가 뇌출혈로 먼저 쓰러져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에 있고, 정신 이제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하고, 지능이 한 7, 9살 요 정도 지능으로 되고, 언니가 이제 그 뭐야 우연찮게 이제 발견해가지고 자궁내막암 수술을 하고, 또 그거 수술하면서 검사, 정밀 검사 받다가 폐에 또 뭐가 있어 사진을 찍었는데,
또 폐암이래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제가 아까 언니분 얘기하는데, 먹는다는.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분도 올해 몸,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네. 만약에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네네. 거의 동시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날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 해에 예. 동시에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로 좀 올해는 좀 수술도 하고 지금 이제 항암도 끝나고 했는데 올해는 좀 운이 좀 괜찮을까? 그럼 형부가 먼저 돌아가셔야지 언니는. 근데 같은 해에 돌아가세요. 중요한 건. 근데 그러면은 올해는. 아직 그 형부를 하시는 분도 예. 지금 당장 돌아가시진 않는 거지. 아, 그래, 그런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집안 사람들 개고생 시키다가 가신다고 어, 봐야지. 맞아요. 아들이 하나인데, 걔가 지금, 근데 이제 너무. 그 아들이 죽게 생겼어. 부모를 맞아요. 양쪽을 다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해야 예, 되니까. 맞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게 애도 또 착하구나. 그 형부를 하시는 분이 더 나아지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더 악화되지도 않고 그냥 고저시 그대로 가는데 아들이 한 5, 6년 더 고생해야 된다 그래. 그리고 이제 언니 건강이나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해에 둘이 예. 돌아가셔. 그러니까 5, 6년에 두분다 가신다고 봐야 돼요. 건강에는 그런 일 없겠죠.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빠르면 3년, 5년 사이에 돌아가시면 두 분이 같이 가. 근데 같은 날 가면 속이 편한데, 그러니까 장례도 한 번에 하면 좋은데, 그 해에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들만 고생하게 생겼어. 지금 고생 많이 했죠. 벌써 3년, 어떡하냐. 2년째 이제 저긴데 아들이 그냥 뭐 엄마 치다꺼리 할라, 아빠 치다꺼리 할라. 언니도 고생을, 이제 친정에 자랄 때는 이제 저랑 같은 친정이었으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70이 넘어도 옛날에 뭐 여상도 나오고 다 집에서 가르쳤는데 시집을 어떻게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맨날 사업한다고 지금 언니가 맨날 그 치다꺼리 그러니까 그거 스트레스 맨날 생활력이 말아먹고 없는 거 형부가 그거는 사람은 알겠는데 착한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같이 가셔요. 그냥 그렇게 알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안에 분명히 가시니까 그 아들한테 어쨌든 고생을 하지만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하세요. 아들도 그 원숭이 때인데 올해 3재구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양공대 이제 다니다가 3학년 때 애가 그냥 아빠가 사업한다고 애 카드까지 막 만들어서 다쓴 거야. 그래서 뭔지 알겠어. 신용불량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성대가 그런 비슷한 사례만 있는데 뭐 이런 거 해봤자 너 졸업해봤자 신용에 문제 있으면은 뭐 취직도 못하고 사회생활 못한다 해가지고 얘가 그냥 하루하루 시험인데 시험을 안 봐보라고 올 빵점을 받아버려. 그 집에서는 그런 시험 본다고 나가고 학교 간다고. 그리고 언니가 이제 반은 미쳤죠. 걔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자퇴 아닌 자퇴가 되고 이제 퇴학 아닌 퇴학이 되고 그게 그만두고 그 저기 뭐야 병원에 계신 형부 왜 구분업이 너무 세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또 대학을 졸업시킨다고 강원대학교를 또 이제 또 시험을 보게끔 해서 거길 또 4년을 가리 했어요. 그 대학을 7년을 다닌 거야. 그 지금 졸업을 했는데 공무원도 뭐 조그만 학 공무원 안 보고 5급을 보니까 공부를 한몇년더 했어요? 저기 그분한테 어떻게? 고급 공무원 생각 꿈도 꾸지 마시라 그러고 그냥 학업 공무원에 들어가시던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거 그것만 놓고. 아니면 평생 백수로 살 거니까 부모가 지금 부모 뒤치다꺼리 그돈 들어가는 병원비서부터 어떻게 그래가지고, 감당하냐고 한 소리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이제 사무장으로 우선 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이제 공부를 좀 다니면서라도 좀 이제 집안은 그래도 이제 아버지 아우타 그렇게 된 거고, 엄마는 수술 다 끝나고 아, 했으니까. 9급은 합격할 수 했으면, 있으니까 아, 괜히 그러니까 허상의 자 허망한 이제 저도 꿈에 포기했죠, 뭐, 큰 그러니까 거는. 그 사람한테 아들한테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지 말고 현실을 잘 파악하시라고 그러시고 9급 공무원은 돼요. 예, 근데 그러세요? 고위 공무원은 하늘에 두 자도 안 되니까 꿈 빼시라고 그러면은, 하시고. 선생님,
삼재 그냥 무난할까요? 삼재? 3년 동안 부모 뒷세거리 고생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그리고 없지. 또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어요. 큰 애가. 작은 애는 저기 사업자 같고 장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근데 저 큰 애는 이제 괜찮은데 작은 애가 이제 장사가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다 그런데 걔는 앞으로 괜찮을까 딴 데를 좀 옮겨볼까 그러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큰 애가 이제 35살 소띠인데 옮긴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그렇죠? 있어요? 38살인데 큰 애가 지금 30살짜리 아가씨를 갖다 회사에서 같이 설계하는 아가씨인데 만나서 이제 몇 달 지금 잘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둘이는 뭐 여자애가 자꾸 결혼하자 그러고 막 이런다 그래요. 근데 30살 그 저기 하고 소띠 저희 제 아들은 소띠인데 38살이구나. 30살이면 뭔 띠요? 소띠요. 아니 여자애가? 여자는 30. 무슨 띠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30? 예. 올해? 예, 올해 30 됐어요. 하셔도 돼. 해도 돼요. 근데 꼭 굳이 또 여자애가 12월 달에 하고 싶다 그러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하필이면 그러면은 해를 넘겨서 다음에 하든지 그러니까 또 얘 우리 아들이 뭐 다음에는 엄마 내가 39이잖아 9세라고 또 그러고 그냥 괜찮... 원하는 대로 시키세요. 12월 달에 괜찮아. 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집을 수리를 하면 그 저기 조금만 죄라도 진다. 그 당시 제가 이제 가을쯤 하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네. 집 수리를 해야 되니까 집 터에서 조그맣게 아, 네네. 하면서 하고 나면 네. 탈이 많이 이제 거의 탈은 있긴 있지만 이제 거의 피부로 못 느끼지. 근데 제가 사업을 애들 아빠하고 이제 하면서 사업을 이제 행정공무원이었어요. 애들 아빠는 속을 너무 썩이는 거야. 그래 혼자 둘이 애들을 키웠어요. 제가 에휴,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지금 이제 큰 애는 대학원 졸업시키고 이제 걱정 없이 집 앞벌이 하고 이제 작은 애는 대학 다니다 지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장사 쪽으로 간 거고 근데 공부를 미련을 못 버려요. 그래도 하고 싶다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지만 식당도 이제 힘이 들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번에 다치고 나서 그렇게 손 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놀기 뭐해서 그냥 할까 그러는데 사회복지사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좋아요. 괜찮을까요? 네, 저, 하세요. 네, 그래서 3월달부터 그냥 인터넷 강의로 해서 한번 봐볼까. 그냥 수료래요. 그거는 하면은 나오는 거 그 과목만 이수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전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예. 그래서 걱정하지 전에 마셔. 더 늦기 전에 한번 여기서 이게 다 얘기 들어보면 네. 제일 개고생하는 사람이 그 집 아들이야. 그렇죠. 어차피 두 분이야. 근데 부급 정도 같은 거 하면은 그 부분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이야 부모야 어차피 병들었고 아픈 거 어떻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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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뭐 돌아가신 네. 날만 기다리는 판인데, 네, 네. 그러니까 폐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난 걱정이 이제 뭐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뭐 그거는 뭐 누가 먼저 돌아가셔야지 고생이 덜한다는 게 없어. 네, 네, 네. 둘 다 똑같아.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아마 네. 3개월에서 4개월 차이로 아마 돌아가실 거야. 아, 네. 한 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안도를 하는 게 암이 다 이제 일기예요. 일기. 일기인데 폐암은 힘들어요. 재발만 좀 안 왔으면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 조금 한 동안만 더 한 10년만 살다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제가 우리 집안에 친정 쪽이요. 오빠들이 다 잘 살아요. 사는데 올케들이 잘못 들어왔는지 엄마 아버지 제사를 이제 큰 오빠가 모셨었는데 큰 오빠가 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오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모시겠다 그러는데 막내 며느리도 다른 며느리 아들이 넷인데 큰 며느리가 이제 오빠도 돌아가시고 했으니까는 아버님 제사 엄마 아버지 제사를 이렇게 좀 정성껏 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 아니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기 근데 막내 아들은 자기가 모시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시고 싶어도 마누라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네. 이참저참 골치 아프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네. 100일 지장기도 하세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조상들도 네. 어? 다 편안하고 네. 그게 나.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기 뭐야 제사 안 지내면 카톨릭 신분들은 그 성당에다가 예, 예, 연미사 예. 바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지장경이랑 똑같은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예, 예. 연미사 바치는 거나 예,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예. 뭐 너무 몸이 안 좋은 이제 보통 지장 기도를 이렇게 내가 단골들한테 이제 돈이 없어가 저절매면 아휴 그냥 지장 기도하세요 하면 21일 기도하는 것보다 3개월 하시는 게 덕을 더 많이 그러면 보더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매일 100일 기도, 3개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돈을 이제 얼마 제가 이제는 하고? 아니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지장 기도 시작하실 때 절에 가서 네. 지장 전에다가 예. 그냥 떡 조금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초 켜놓고 뭐 불전함에다가 돈 만 원을 얻든 그렇게 한 번 하고 네. 끝날 때쯤에 네. 퇴송할 때 이제 네. 이제 제기 기도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떡 한번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그거 뭐 저기 뭐야 거기 그 사무소가 가지고 뭐 돈을 내 돈을 낸다고 해가지고 뭐 스님이 지장 그걸 하나 본인이 하는 거지. 그게 돈 안 든다니까요. 돈 안 드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근데 올케도 막내 올케도 형님들이 뭐 그렇게 하는데 성의가 없는 거 제가 볼 때 막 전도 사고 막 그래서 제가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지금 제가 그걸 모셔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힘드니까 네. 차라리 힘은 들죠. 근데 엄마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지장기도 예, 하시면 돼. 근데 그 제사 모시는 게 저한테는 뭐 해는 안 되죠. 아 절대 해 안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는데 네네, 네네. 제가 지장 기도해드려도 복이 되고 덕이 되니까 하셔라라고 네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내 경험상 네네. 21일 기도보다는 네네. 100일도가 더 소원을 이루어지더라. 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100일 기도면은 한 3개월 조금 넘잖아. 네네. 그러니까 매일 가까운 절 지장 전에 가서 매일 뭐 아침마다 갔다 오시든 뭐 밤에 가시든 그래서 매일 가서 지장경 읽는 한 빨리 읽으면 1시간 반이면 다 읽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괜히 뭐 스님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 돈 들어. 아, 네. 그렇다고 스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 본인이 네. 해야 되는 거 뭐.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네. 혼자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돈도 안 들고 그 떡 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혼자 사고를 낸 거예요. 단독 사고가 난 건데 이 장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는 발이 계속 사는 데가 약간 이제 시골인데 발이 묶이니까 버스 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봄에 조그만 그냥 차 소형차라도 하나 사 다시. 근데 올해는 올해는 사고 수도 있고 올해는 수가 그럴까요? 좋지 못하니까 올해는 넘기셔요. 올해 넘기고요. 올해 그러니까 22년도. 22년은 네. 넘겨요. 올해도 또 사고 수 또 비치니까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 또 여쭤보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조상들 옆에 네. 이렇게 보듬어주려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시니까 네. 옆에도 네. 계셔. 근데 네. 내 말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나쁜 일로 계신 게 아니라 네. 항상 도와주려고 이렇게 양쪽에 뒤에도 한 분 계시네. 세 분이서 이렇게 계시니까 네. 할머니 세 분이서 쪼르르 뒤에 앉아 계시니까 네.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그 언니분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일단 마음 줬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 자체만 하시고 올해는 사고 수도 있으니까 차는 네네. 안 사시면 좋고 아, 예, 예. 네. 하여튼 집 수리할 때는 그렇게 하고 네네. 하셔요. 네네. 그러면 탈 없어. 예. 그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면 저기다 여기다 하시면 돼. 아 네네. 안성에서 저 왔거든요. 안성 네네. 일죽이라는 데는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네. 그렇게 하면 기억해요. 안성 일주. 네. 네. 저는 이제 성함을 하면 기억 못 하는데 예. 직업, 예. 위치 하면 예. 알아 금방.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파일 같아도 오늘도 이제 아들이 저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일주에 저기 오는 게 거리가 좀 그렇죠. 머만치가 않아요. 그럼 뭐 저도 진짜. 일주가 알아요.
아세요? 예전에 독일 유학 가기 전에 예. 학교가 중대가 음대가 아. 84년 제가 84학번인데 아, 중대 중대 음대가 거기 지금은 나왔었구나. 흑석동에 있지만은 다 네네, 옛날 공교는 우리 흑석동. 때는 거기서 그냥 데모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왜 예. 본교에 왜 우리가 음대 건물인데 왜 우리 여기로 내려와야 되냐고 하는데 그래서 알아요 거기 아, 잘 그러시구나. 안성 쪽. 근데 안성에서도 저희는 좀더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촛바일러 같은데 제가 등이라도 키고 하려면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제가 못 오면 그렇게 하시나? 그러셔도 돼.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제사는 드리기 힘드시면 예. 그 카톨릭 신자분 연미사 드리듯이 1년에 한 번씩 지장 기도만 하셔도 돼. 그러면 자선도도 잘 돼. 근데 그 부모님한테 아니야, 죄스러워서 그래가 그래서 막 그게 제사야. 제가 딸도 자식인데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거부하시는 거거든요. 지장 보살님이 뭐예요? 극령화생 시키는 거잖아, 조상님들. 근데 그게 네. 제사나 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굳이 그게 힘드시면, 네. 솔직히 큰 자손이 사망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 아.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